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로또 1등을 언제나 기원하고 있는 백대표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제가 경상도 투어를 마치고 복귀를 했습니다. 이제는 평소와 같이 매주 수요일은 백대표의 리얼 노량진이 업로드 될 거고요. 매주 일요일은 전국 수산시장 소개를 차질 없이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요일은 백대표의 리얼 노량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백대표는 새벽 4시에 노량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근데 끝날 줄 모르는 장마에 물량이 진짜 없네요. 제대로 된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일단 갑각류 경매장 쪽에 왔는데 역시 물량이 없습니다. 경매가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같이 지켜보실게요. 선어 랍스타 값은 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그나마 선어 랍스타는 크게 오르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선어 킹크랩은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괜찮은 거는 가격이 3만원 초반대 나오네요. 완전 B급은 8천원짜리도 있긴 한데 저런 거 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러시아산 활대기가 39,000원이에요. 엄청 올랐습니다. 와, 무슨 일인 거죠? 화로 킹크랩이 51,500원입니다. 당분간은 킹크랩 안 드시는 걸로 하시죠. 갑각류 쪽이 물량이 얼마 없어서 화로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확실히 민어가 제철이긴 제철인가 봅니다. 민어가 엄청나게 많네요. 민어 6만원씩에 키로 6만원씩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앞에 보시고 계신 거는 중국산 농어입니다. 요거 오늘 13,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이제 실소비자가가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도매 쪽 돌아보겠습니다. 얼마씩이에요? 이거 12,000원. 강아지는 12,000원. 랍스타는 어떻게 해? 16,000원이요. 16,000원? 이건 12,000원. 사람들이 없어? 사람이 없어요. 배 빵빵한 거 보이시죠? 이런 거 사시면 호갱되는 겁니다. 전복 이게 몇 미짜리예요? 이게 12미. 12미? 어, 8분인가? 8분이 정도 되나봐. 9미, 9미. 9미가 얼마야? 3만 2천. 얘는 몇 미? 14, 15미. 25,000원. 방어예요, 방어? 광달이에요. 방어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벌써 그 전어 나오고 방어가 오늘 처음으로 나오고요. 나가고 무지하게 싸게 나왔어요. 얼마예요? 광달이 오늘 뭐 보통 5,500원, 6,000원 정도 판매하는데 그냥 그 이제 오늘부터 나왔으니까 내일부터 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엄청 싸구나. 네, 나왔어요. 이것이 원래 제철일 때는 17,800원에서 가요. 근데 지금 제철이 아니라
방어 오늘 얼마인데? 어? 방어 얼마야? 방어는 보통 18,000원대. 그 다음에 완도광어 같은 경우는 20,000원대. 19,500원. 2kg 500에 3kg. 그 다음에, 키로 6,700짜리 같은 경우 17,000원 그러네. 네. 정말 귀엽네. 참돔은? 참돔이는 만삼, 참돔이 제일 싸. 13,000원? 참돔이 12,500원. 12,500원. 12,500원이 경력 13,500원. 13,500원. 감사합니다. 여름엔 개도 안 먹는다는 방어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 외에는 어종이 진짜 단촐합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특별한 건 없네요. 지나가다가 농어를 잡고 있길래 한번 봅니다. 생선들 죽이는 장면은 언제 봐도 적응이 안 됩니다. 둘러보는데 장사를 안 하는 점포들도 꽤 많았어요. 도매 쪽도 어종이 단촐하고 선도도 대체적으로 별로네요. 사장님, 이 삼치가 어떻게 해요? 선어 삼치가 키로 8,000원입니다. 선도도 좋고 맛나 보이긴 하는데 살짝 비싸다는 느낌이 드네요. 어? 이거 제빵어. 제빵어 있나? 물어볼게요. 제빵어 12,000원. 사장님, 전어는 박스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어. 이거 박스 18,000원. 3kg씩. 3kg.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런 말이 해갖고 막 2만 원씩 받고 그러죠. 3만 원만. 여보세요? 네, 이거 전어는 몇 킬로 짜리예요? 몇 킬로 짜리예요? 킬로 아니에요. 그냥 작은 달려. 얼마예요, 그러면 이게? 12,000원. 요거 주세요, 요거. 이거 어떻게 해요? 짜기 8,000원. 전갱이가 저렇게 한 박스에 8,000원입니다. 전갱이 구워 먹거나 튀겨 먹어도 맛있습니다. 쌈마이에 한 번씩들 드셔보세요. 네, 방어는 키로 얼마인 거예요? 키로 한 마리. 그냥 마리? 방어 이거요? 네. 이거는 한 마리 15,000원. 15,000원? 네. 엄청 싸네. 키로로 막 재가지고 막 날리지 않고 그냥 한 마리에 깔끔하게 다 15,000원씩. 원하시는 걸로 큰 거 작은 거 다 상관없어요. 방어 쌀 때 저거 사서 남자들의 로망 만화 고기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어 좋은 거 있어. 괜찮네 이거. 얼마나? 호감인데? 호감 이거? 이거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사장님? 4,000원. 키로 4,000원이요? 이게 몇 키로 나가요? 10키로? 10키로나 나가. 사장님, 이게 자연산이에요? 흰다리 새우야, 이거? 네? 흰다리 새우에? 네. 양식이죠?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박스에 2만원. 박스에. 1kg 나가요? 거의 그런 거 나갈 거예요. 왜 이런 게? 이런 건 키로 얼마예요? 17,000원. 17,000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낙지 어떻게 해요, 사장님? 아, 이거는 산낙지 쪼개서 넣는 거라 해. 응. 이거 7.6kg예요. 1.6kg. 이거는 15,000원. 15,000원? 네. 1.6kg. 이거 먹어, 이거 먹어. 흰다리 새우죠? 네. 24마리, 25마리, 18,000원이야? 7만원 반에 65,000원. 참병을 못 뽑더라. 고추살, 85,000원. 400가만. 어디거나 80,000원이 주고 맛있어. 맛있어, 이거 행복할 거야. 이건 얼마라고? 35,000원. 밑에는 얼음이야. 15,000원. 새꽃이 병어는 이제 끝물이죠. 요게 12,000원입니다. 한 박스에.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25,000원. 25,000원? 네.
가래비는 45,000원. 가래비는 올랐어요. 6만원. 6만원? 예. CR은 작아지고 가격은 올랐네. 예. 가래비가 거기다 비싸요. 또 25마리 하고 2만원이요? 이거는 사모님 이거 700g짜리고 이게 1kg짜리에요. 이게 2만원이에요. CR 조차래요. 2차로 차리라. 여기 1kg, 여기 700. 홍합, 이 꼬막 어떻게 해요? 꼬막도 5만원 살아요. 5만원. 사장님, 이런 낚시 어떻게 해요, 낚시? 27,000원. 노량진도 슬슬 가을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방어, 전어, 새우가 눈에 보이니 여름 다 갔구나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폭염이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발!